안녕하세요. 네,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 네, IR 피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IR 피칭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별로 피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IR 피칭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피칭 중에서도 짧게 하는 경우, 1분에 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경우, 그리고 이제 5분에서 7분 하는 경우에 각각의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IR 피칭이 필요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갈 것들, 그리고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피칭을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피칭의 개요로 가겠습니다. 자, 10분 스피치라면 일주일을 준비하고, 1시간 스피치라면 이미 준비되었다. 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오히려 준비해야 되는 기간은 길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해서 그 시간을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시간, 그 컴팩트한 시간을 제대로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R 피칭도 대개 2분 또는 5분에서 7분으로 주어지는데, 그 안에 최대한 해야 될 말,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평상시에 숙지하는 것이 IR 피칭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별로 피칭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칭하는 대상이 고객일 경우입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은 우리 회사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는 효용 가치가 그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 협력사를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력사가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함께한다는 그런 신뢰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칭을 할 때에도 이 비즈니스가 상대 파트너에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오늘의 핵심 내용인 IR인 경우입니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그 지분이 가치가 올라가서 얻는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자체가 매출도 좋지만 회사 자체의 가치가 성장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스피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R 피칭이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 또는 심사위원에게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시간이 5분에서 7분, 그리고 전체 발표 시간이 10분에서 또는 20분으로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즉 1분에서 2분 정도의 우리 회사의 내용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공개 피칭 행사의 사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스윙비라는 팀이 발표했던 스파클랩스의 데모데이인데요. 이 데모데이에서는 발표 시간은 대개는 5분에서 6분 정도, 그리고 별도의 Q&A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발표를 하고 나서 외부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슬러시 행사입니다. 슬러시 행사는 핀란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100여 팀 정도가 참석을 해서 경쟁적으로 피치를 하고, 그리고 최종 결승에서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추가로 7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1등을 가리는 경쟁 PT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마나 팀이 나왔던 500 Companies의 데모데이입니다.
이 경우는 스파클랩스 데모데이처럼 액셀러레이션 기간을 마치고 나서 발표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시간이 2분에서 3분 동안이라는 점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리고 압축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장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짧은 발표, 즉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위한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템플릿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템플릿은 NABC라고 하는 템플릿입니다. 여기서 N은 니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은 A입니다. A는 어프로치, 우리 해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이용했다던가 또는 블록체인을 썼다던가 하는 우리 방식이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는 그렇게 채택한 솔루션이 주는 고객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 고객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C는 Competitiveness. 타사 제품 대비 어떠한 경쟁 우위 또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BC를 활용해서 우리 제품을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어떤 어려움을, 어떤 니즈를,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어떤 이득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사 대비 어떠한 우위가 있는지를 1분 안에, 1분에서 2분 사이에 소개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네, 그러면 피칭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R 피칭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피칭 덱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카드 덱, 덱 오브 카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덱 오브 카드는 우리가 하는 그 트럼프 카드의 총 집합을 이야기하는 것 합니다. 그런 것처럼 피치 덱은 피칭에 사용되는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그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5장에서 20장 정도의 발표 슬라이드와 그리고 질의응답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장표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복잡한 제품들, 복잡한 컨셉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품 설명은 동영상으로, 짧은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에어비앤비가 발표했던 IR 피칭 덱에서 주제어를 따와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한 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존 해법,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있기 전에 다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제안하는 해법이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법이 고객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시장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뒤에 다른 회사들과 경쟁 우위, 차별화 요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과금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고 어떤 식으로 과금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계획,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지,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재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팀에서는 이 일을,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바꿔 나갈 세상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름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스파클랩스에서 발표했던 튜터링이라고 하는 회사의 영상입니다. 영상은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를 분석을 해보면 맨첫 부분에
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튜터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즉 영어 회화가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어 회화가 왜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튜터링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제품 속에는 문제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한 공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솔루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작동되며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복잡한데요.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가 만든 제품,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즉,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제품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들을 더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얻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구성,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품의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 반드시 한 장의 슬라이드 안에 전체 제품이 다 들어가서 제품의 구성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품인 경우에도 전체 완제품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의 부품을 보여준다면 심사위원들,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 뒤에 고객 관점에서의 이 제품의 효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간 그리고 돈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품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고객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시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후기, 그리고 고객들이 회원이 되고 가입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는 이런 전환율, 그리고 B2B 회사와의 사업인 경우에는 그런 협약 체결 같은 것들이 이런 제품이 우수하다. 그리고 반응이 좋다라는 증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제품이 좋으면 매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고객 대상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과금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전체 연간 기준으로 얼마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맨 처음 타겟 고객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목표를 삼고 있는, 고객 중에서,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마케팅, 영업과 관련한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출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출이 없었다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그 뒤로부터 3년 정도의 매출을 예상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입니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기 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팀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매출, 제품으로 인한 매출,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규모 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핵심 멤버들의 역할보다는 조직의 힘이 중요한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는 그 대표와 그리고 핵심 멤버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의 구성과 업력을 작성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유명한 경우에 그런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던 고객사 이름을 써주는 것도 좋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약속, 그래서 약속이 지켜졌을 때 어떠한 세상이 올지에 대한 그런 비전 등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부스가 있는 경우는 또는 투자자인 경우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로 맺음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야기했을 때 메시지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우수한 경우에는 제품의 리뷰 또는 전환율, 그리고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시장의 크기와 협약들, 그리고 팀이 우수하다는 이야기에는 업력, 고객사, 그리고 대표 제품들을 근거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통계, 그리고 거기에 얽힌 스토리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품의 구성과 작동 원리, 그리고 우수성 같은 경우도 숫자를 될수 있으면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의 타당성에서는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피칭의 전달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한국인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한국인의 소통 방식, 전 세계인의 소통 방식 중에서 한국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로의 그래프는 이제 그 맞서는 그런 성향이고요. 세로 축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축입니다. 감정도 가장 표현하지 않고 맞서는 이야기도 가장 하지 않는 민족이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고요. 바로 옆에 한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강한 어조로 하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칭의 전달 요소에는 발음, 속도, 목소리, 제스처, 마음가짐, 유창함 등이 있는데요. 이런 피칭의 비언어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감 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량이 큰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고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보면서 발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표를 보지 않고 유창한 흐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이 창업자가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읽거나 유창하지 않거나 그리고 너무 빨리 말하는 경우에 과연 창업자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내용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의심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비언어적인 요소들에서는 창업자 가지고 있는 노력 그리고 자신감 같은 것들을 어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IR 피칭의 리스크와 대응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검토할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단어, 직관적인 단어로 핵심을 찌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바는 반드시, 숫자를,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전체 장표입니다. 전체 장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간 배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서 각 장표에
우리가 몇분 또는 몇 초를 할애할 것인지를 미리 적고 주제어를 적어 놓는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은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창업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투자자가 듣고 싶은 말이겠죠. 그리고 아이템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품이 우수하다는 메시지 대신에 사업이 수익이 되고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은 인상,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R 피칭에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는 것만이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